삼귀.
소파견 사견. 요즘에 저희들이 사경하고 있는 부분이 방편품이고 또 방편품 중에서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 오불 증명장 다섯 종류의 부처님이 깨달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장이다. 그 첫째는 재불 증명장 그랬죠.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는 장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이제 내용이 계시오익 불지견 그랬어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준다. 지난 시간에 깨닫게 해주는 내용까지 이제 썼었습니다. 불교의 큰 그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면은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를 우리도 터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지견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란 말은 불교에서 특별히 잘 쓰고 또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라 해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견 그래요. 지난 시간에 오불지견고로 출연을세 하십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개불지견 하시니 개불지견하사 사득 청정고로 출연을세 하시며 또 욕시중생의 불지지견고로 출연을세 하시며 세상에 출연하시며 또 요경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오불지견고로 출연을세 하시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요경중생으로 입불지견도고로 출연을세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경중생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입 들어가게 한다. 어디에?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도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출연을세 하십니다. 세상에 출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출연했다는 것은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지경 그것을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쓰겠습니다. 요경중생으로 요경중생으로 입불지견 들어갈 입자 불지견에 부처님의 지견에 지견도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출연했습니다. 입불지견 지견도
앞으로 지견도 그리고 출연해서 하십니다. 출연 어서 주연으로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연으로서 하시니라 한줄 반 3부의 1점 된 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시재물이 6.1대4.2년으로 출연으로서 하십니다. 거기까지인데, 이제 그걸 총 묶어서, 계시오잇 불지견,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계시오잇 불지견, 입으로 자꾸 중얼거려 봐야 돼요. 이런 낱말은. 자꾸 혼자서라도 중얼거려, 계시오잇 불지견, 계시오잇 불지견. 부처님 이 세상에 왜 왔나? 계시오잇 불지견.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계시오잇 하도록 한다.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리부라 시재물의 유의 일대사 인형으로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모든 부처님이 오직 일대사 인형으로서 출연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계시오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대사 인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해도 되고 그걸 좀 더 부연하면 계시오의 불지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일대사 인연 가면은 뭐 여러분들 벌써 이제 한문에 익숙하니까 그냥 뜻을 이해하겠지만은 하나의 큰 사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걸 내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내가 그전에 번역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의 큰 일, 인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의 큰 사연 사연 해오니까 사연은 우리 입에 익숙한 낱말이잖아요. 그 다 사연이 있어서 왔어 이 세상에. 당신 만나려고 왔다 뭐 그것도 큰 사연이야. 제 원수 만나려고 왔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또 이뤘잖아. 참 훌륭한 자식들 저렇게 다 성장하고 보기 좋잖아요. 아, 그 큰 사연 아닙니까? 그것도 큰 사연. 그걸 이제 유식하게 함으로 하면 일대사 인연 이렇게 말하는데 큰 사연이라 그래. 그 부처님도 오셔가지고 뭐 정치도 하셨고 뭐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가정생활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거는 그냥 겉다리야. 임시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인연관계 때문에 잠깐 한 거고 진짜 부처님이 이 땅에 온 큰 사연은 만 중생에게 지금 27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라도 진리의 가르침 인생의 참뜻을 제대로 깨우쳐 주려고 한 것, 그걸 이제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처님 이 땅에 온 제일 큰 사연이다. 뭐 자지구레한 사연은 덮어두고, 제일 큰 사연이다. 그래서 대자를 쓰는 거예요. 큰 사연. 하나의 큰 사연이다. 참 아주 깨끗이 정리가 잘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연으로서 세상에 출연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법화경의 안목이고, 또 불교의 안목이야. 이 부분이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사리구라 시제불이 이것은 모든 부처님 제불장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제불이 그렇게 말하는 제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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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일대사 오직일대 일대사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사연 하나의 큰 인연 그래서 인연으로 경량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출연을 이제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 줄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사리불 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불고 사리불 하사대 제불 여래가 난 교화 보살 하산 제유 소작이 상이 일사하시니 유이 불지 지면으로 시로 중생이니라. 또 이제 정리를 다시 합니다. 불고 사리불 하사대 부처님이 고하였다. 사리불에게.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제불예래가 여기 이제 제불장이라 그랬어요. 오불장 중에서 제불장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 예를께서 다만 교화 보살하사 다만 보살들을 교화하사 그랬습니다. 이제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쯤 되면 모두가 보살이에요. 왜냐 대성불교에 꽂히고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좋든 싫든 무조건 보살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보살 그렇게 이제 말해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불자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불자들에게 다 대승불교권에서는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보살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성 불자들이 보살행을 잘 하니까 여성 불자들이 그런 전유물이 됐어요. 아주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 대승 불교 부처님의 그 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러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위하사 제유 소작이 예. 모든 소작함이 있는 것은 모든 하는 일은 그 말이에요. 소작 짓는 바는
상의 일사가 오로 항상 하의 일이다. 일사 한 가지 일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요. 한 가지 일만 해요 부처님은. 그리고 아, 모든 사람 뭐 여기는 저 보살이라고 했지만은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보살 여기 이 속에 포함되니까 모든 보살들은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유 소작 모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 일이다. 부처님은 오로지 한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일 없어요. 뭐냐 유의불지지견으로 오직 부처님의 지견으로 깨달으신 부처님의 지혜로 그걸 가지고 시오 중생이다.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것이다. 시오 중생. 아, 참, 불교가 이렇게 명확하게, 백일천하에 드러난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이에요. 우리가 절에 다니고, 법문 듣고, 불교 공부하고, 불교 책 많이 보고, 그렇게 해도 아주 그 명확하게 이렇게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도대체 부처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데서 이제 법화경 같은 이런 구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항상 한 가지 일만 한다. 그리고 보살들만 가르친다. 오직 당신의 깨달음 부처님의 지경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부처님은, 사실은,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살림도 불리게 하고, 뭐, 재테크도 가르칠 수가 있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칠 수가 있고, 무슨 뭐, 기술도, 가르칠 수가 있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해도 할 일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직 그것만 하신 거야. 그것만 했는데도 이 세상이 제일 부자가 됐어. 이 불국사나 콩도사나 해인사나 송왕사나 그 전부 어마어마한 재산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된다. 부처님은 누구인데 밥 한 그릇 보시한 사람이 아니야. 보시했다고 하면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보시했어.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불지지경, 부처님의 지경, 정말 대승의 높은 가르침, 정법 불교를 보시했어요. 사람들에게. 오로지 그것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 복이 가장 차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금강경 아시겠지만 금강경에는 뭐야 사국에 하나만 공부하더라도 온 지구를 금은보화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은 금은보화를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게 그냥 뭐 불교 경전 선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이 그래. 내용을 대로 꿰뚫어 보면 사실이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얼른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사실 크게 공부 그렇게 빠져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가슴에 와닿고, 야,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런 그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아주 그 참 부처님이 삶을 이렇게 딱 찍어서 제물 예리는 보살들을 교환한다. 모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뿐이다. 오직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중생들에게도 깨우쳐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불고 사립을 하사대 불고 이렇게 뜻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쓰니까
너도 이제 곱하기랑 박사 되게 생겼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설립을 하사대 제굴 내려가 제불열애가 다음 교화 보살을 하사 잘라서 제유소자지 모든 지은 바가 있으니 제유소자 제유소자지 상미일사 항상 한 가지 일이다. 저도 뭐 거의 한 가지 일이에요. 공부해가지고 강의 준비하고 글 쓰고 또 와서 강의하고 절이 없으니까 뭐 절 돌볼 일 없고 무슨 관제 지단계 뭐 그 부공할 일 없고 상이 일사시니 지견으로 가지때는 이제 조사니까 무시해도 돼요. 지견으로 지견으로 시오중생입니다. 시오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뒷장 두 줄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예레 다니 일불승고로 위중생설거리여 우유여성이 야이약상이니라. 사리부라 일체 시방 제불도 법역 여시니라.
살구라 열애는 단이 일불성고로 그랬습니다. 열애는 다만 일불성 요게 하나의 낱말인데 일불성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성 연각성 무슨 대성 소성 이런 그 승자를 붙인 낱말이 많이 있어요. 요 승자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가르침은 결국은 중생들을 저 언덕으로 행복의 언덕으로 실어나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불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탈승자 우리가 뭐 무슨 뭐 기차도 타는 것이고 이 승자 쓰잖아요. 비행기도 타는 것이고 우리가 승객 그러잖아. 그래 우리가 이제 택시 타면 소승 탄다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면 대승 탄다. 기차도 대승 탄다. 여럿이 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럴 때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만 편안하려고 자기 혼자만 이게 제도하는 가르침을 소승불교가 그러고 대승불교 하면 저 기차나 뭐 큰 거 저기 저 배 있잖아요. 요즘 크루즈선 뭐 수천 명 싣고 다니잖아. 그런 배처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실어나르는 가르침 그걸 이제 대승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일불성 했는데,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유일한, 하나의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세계, 부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가르침. 다시 말해서 부처로 사는 삶의 길. 이것을 일불성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로 사는 삶의 길을 일불성. 그 법화경은 말하자면 일불성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법화경은 무슨 가르침이냐? 일불성의 가르침이다. 그럼 이제 그 더 어려운 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아 일불성 모르지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야. 사랑이 부처님이다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부처로 대접하자 서로. 부처로 존중하고 부처로 대접하자.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내가 당신은 부처님이란 책 써서 나눈 이유가 바로 이 법화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불성을 위한 거로 다만 예래는 일불성으로서 일불성을 사용해서 위중생 설법이요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 이 말이야. 물론 이제 뭐 금강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아흥경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은 일불성이 아니고 성문성 연각성 뭐 여러가지 그런 그 차원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은 중생들을 위해서 오로지 일불성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법화경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최고 높은 수준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무유여성이 야기약삼인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성 그동안은 성문성 연각성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이제 다시 깨놓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 성문성 연각성이라고 내가 지어서 만든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였다. 임시방편이었다. 그게 이제 이승 삼성이에요. 이승하면 이제 성문 영각, 삼성하면 보살성까지 이제 합해서 그런 것은 없다. 여기 와서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동안 있다 그랬어요. 그동안 있다 해놓고 법화경에 와서는 그 없다. 오직 일불성구이다. 그러니까 뭐 아라함이니 무슨 뭐 아나함이니 수다원이니 성문이니 영각이니 그런 말 실컷 벌려놓고는 아니다. 오직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거 하나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가지 차원의 그런 거 수행 정차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이니 이성이니 하는 거 그거 이제 전부 그걸 치워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기는 무유 여성 나머지 성의 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든지 삼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무유 없다 이 말이야. 매여 다른 성
일성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다. 무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부라, 일체 시방 개불도, 일체 시방 모든 부처님도 법력이었습니다. 법이. 모든 어떤 깨달은 부처님도, 제대로 깨달은 부처님은 모두 한결같이 그 법이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불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이러한, 그 심정으로, 이러한 차원으로 설법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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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 다니 다만 일불성으로서 일불성고로 일불성을 성고로 일불성고로 위 중생 설법이요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며 위 중생 설법이요 중생 설법이요 무유 여성 무유 여성 여성이 약이 약삼 약이 약삼입니다. 사리부라 그리고 일체 시간 재불도 또 법역 이것이니라 법이 또한 이와 같다.